네, 최수연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 이상민 무소속 의원. 누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네, 여야 대표들입니다. 우선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화 한 통 없었다는 말은 농담이었다면서요. 국민의힘에서 연락은 많이 오시죠? 아, 근데 연락이 안 와요. 안 방송 합니까? 통해서만 들었어요. 그 국민들도 네. 그냥 하는 얘기인가? 국민의힘으로부터 전화가 없다. 전화를 한 통도 없었다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아니, 거절하는 게 정치적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찾아서 숙고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전화를 했다는 건데 뭐라고 했대요? 국민의힘 와라 그랬다나요? 제가 이 의원에게 직접 전화로 물어봤는데요. 이 의원, 구체적인 건 말할 수 없다면서 숙고 중이고 주체적으로 결정해서 김 대표에게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뭔가 얘기가 오갔을 텐데요. 자, 조응천 의원은 이미 와추롱 이재명 대표 전화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좀 더 자세한 통화 내용을 오늘 밝혔습니다. 조응천 의원과 이 대표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있죠. 이재명 대표, 형님 뭐가 문제입니까? 라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했는데 그 어감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래도 네. 좋게 표현을 한 게 와치롱이죠. 그때 받았던 느낌은 지금 지역에 문제 없지 않습니까? 빠치 한 번 더 사는데 아무 문제 없지 않아요? 뭐가 문제죠? 이런 느낌을 저는 사실은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 대표가 조 의원은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요즘 당을 비판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네요. 네, 이재명 대표 측에 직접 물어보니까요. 친분이 있는 만큼 애정이 담긴 통화를 하는 게 아니겠냐면서 당의 단합을 위해서 대표는 최대한 포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뭐 총선 앞두고 여야 대표가 조금 친절해진 모양새네요. 네, 여야 대표 모두 통합이 숙제죠. 두 대표 모두 최근 거센 거취 압박을 받고 있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아까 여성분이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너 밑에서는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엑스맨이 됐어요. 더 이상 버티면 취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은 김기현 대표가 더 위기인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김 대표 또 나왔습니다. 호위무사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 단체 채팅방에서 김기현 대표 호위에 나선 초선 의원들을 두고 뒷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선들이 뭐라고 했었죠? 네, 태영 의원이 결단이 아닌 단결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글을 올리자 강민국 의원은 당을 흔들려는 자들은 진짜 엑스맨. 최춘식 의원은 온돌에서 혜택받는 중진이라며 김 대표를 비판한 하태경, 서병수 의원 등을 맹비난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초선 의원들은 당 혁신을 외치는데 오히려 이 대표 호위무사로 나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이 기억을 떠올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올 초 당대표 전당대회에서요.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서 당대표 불출마를 요구했던 연판장 사태입니다.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재판이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이번에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전에 전당대회 때 제2의 나경원 연판장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연판장 멤버들이네요. 또 보니까 이름이. 네. 여기 계셨던 의원님들 공통점이 지금 지도부에게 공천을 빨리 받아야 안전하신 분들이에요. 공천을 빨리 받아야 안전한 분들이다. 무슨 속내가 따로 있습니까? 네, 단체 태칭방에서 대화를 주도한 인물들을 보면요. 서울 강남을 시작으로 경남 진주, 부산, 울산 등 보수 성향이 강세인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천만 받으면 된다. 지금 공천권을 갖고 있는 김 대표에게 잘 보이려고 총대를 맸다는 의혹이죠. 총선이 다가올수록 공천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지도부의 심기만 살핀다면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 심기는 더 불편해질 듯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